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피사체 추적이라는 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이폰의 센터 스테이지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화면에서 확대를 해서 피사체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뒤에 카메라를 같이 놨기 때문에 보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요. 얘는 오즈모 액션 2입니다. 녹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피사체가 바깥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피사체를 잡아주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화면 이동은 정말 부드러운 것 같아요. 피사체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거나 장애물에 가려서 있을 때 정확하게 10초 있다가 피사체 인식이 끝나요. 그러면 다시 녹화를 눌러야지 인식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3,300원입니다. 화면 안으로 돌아왔다고 다시 피사체를 잡아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시 놓쳤네요. 피사체를 놓쳤을 때는 누르고 있어도 바뀌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발주부터 좀 하고 올게요. 먼저 피사체가 인식이 된 다음에 녹화를 눌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디제이 미모 앱을 사용하시면은 영상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사체 추적은 매우 많이 발전했습니다. 피사체의 일부분만 보여도 인식을 잘 하고 있고요. 피사체가 이동하다가 장애물에 가려지거나 했을 때 다시 인식률도 좋고요. 그 인식했을 때 툭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되는 영상도 매우 좋습니다. 일부러 테이블 밑으로 숨어봤습니다. 숨었더니 인식이 풀리고 나서 3초 뒤에 화면은 중앙으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10초 있다가 피사체를 놓침이라고 하면서 다시 피사체를 못 잡습니다. 아, 그래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6대 9는 가로 비율입니다. 반대로 9대 16으로 하시면 세로 비율이 돼요. 휴대폰으로 보는 화면하고 비슷하죠. 오히려 가로보다 세로로 했을 때 이동하는 모습을 정말 부드럽게 담아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세로 비율은 가로 비율에 비해서 이동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찍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피사체를 놓치면 3초 뒤에 중앙 정렬이 되었잖아요. 정렬되고 나서도 피사체가 보이면 그쪽으로 화면이 이동되면서 다시 찍어줍니다. 지금까지 2.7K로 전부 다 찍었어요. 이번엔 1080p로 바꿔서 찍어볼게요. 어서오세요. 1080p로 바뀐다고 더 부드럽거나 행동이 더 빨라지거나 인식률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피사체가 이동하진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내가 추적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용인 잘 보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비교해 볼게요. 두 영상 모두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별 차이를 모르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네 배로 확대했습니다. 네 배로 확대해도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1080p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이를 찾고 싶어하고 8배까지 확대했습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모드로 촬영할 때는 1080p나 2.7K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촬영을 2시간 정도 했는데 피사체가 이동하는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사체가 사라진 순간 피사체가 가는 방향 쪽에 다른 피사체가 나오면서 인식이 꼬인 것 같아요. 2시간 촬영 동안 단 한 번 있었습니다. 피사체가 화면 바깥으로 이동하고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인식을 했습니다. 피사체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사체를 놓치고 나서 다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잡았던 곳인데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화면의 끝으로 가서 인식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피사체 추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K는 안되지만 2.7K와 1080p의 차이점도 알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인식을 못하는지, 사람이 겹쳤을 때 인식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인식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2014년 9월 15일 따라 도는 회원 회원으로 활동한 총기간 순서 최시수 오늘로 가 3호 감성 장미 차라 노래방 TV 수출배 샤카줄루 양화영 김진규 송동선 노상서 제이언니 김성태 주셔외시 함숙 악동동 이과장 SBS 비싸 하고 싶다 리블러드로 We stand and see. 캠핑 가는 곰 재미 보라 백무지비지 시치 설거 김성선 해밀리가 간다 홍수바 테슬라이프 에이스 나승자 SB홈 펌 타고 여행 청궁산이칠 호수와 비통 블루레드 쌍배군 비디피부도 바라던 존대 이성현 KB 채널 나이스 NSS 박희수 두강지 부부 셔틀컵 고나르 들어오는 바소 S타입의 갯 정준우 또행 조이 스카이우프 톰 몽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산천 알비 지지직하에 대해 다윤유 양정군 호진우 우물한 개구리 최고 퓨어의 막걸리 콩스코리 김민종 신승우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 남양주 TV 민트민 태현 브이로그 정원의 도시 귤림 주색 마교관 런셋 바바야 김공 등승로 그대는 낭낭 무노희 들사자 TV 조모시기 바이브라고 김립세 정보험 커버 단가디 호빈표 박주봉 아이스토 잠든 컵 TV 한창현 델루나 화성 북TV 인생 다시 시작 자두 남자 TV 은 택시 도착쇼 말 격지의 술가 드러나는 아수라 콩나물만 시간 없어 조희의 요정 이정용 신원식 리아선 빅스타 바라바라 산티아고 산탕규 국제공인경력 컨설턴트 박종원 둥그라니 꿈을 담는 카메라 속담도 스케사랑 TV 저 푸른 조원이의 으라차차 낚시바보 TV 주식회사 공대상호 조의 뜨거 미스터 추 DS 자양파 체인 황현호 이지카니 남별나라 공주왕자 MSK 10월 박종혁 오선 스튜디오 180 정의섭 스리코스모스 청라이 카메라 들면 깡패 큰 장미 못생긴거 욕심하도록스 지금은 오야 아빠 메가조립 YS YS 윙바디 투부 띠 투부
뭐뭐에 메모용택 우리공 캠핑 주연 미용이 검사 오피셜 남김진 철청주 예일 메비섬 아마타 투 아크세스토리 제시카 알바 아지트 이지스 파랑고래 재난 반교 이다모 할인 엠빅 봉들이 힐링 타입 최성록 서광수 대장 담미교회 정재호 진돌이 개비 서큐온팍 백전일 캠핑 만화 이치성 오한국 방방 누런 기름장수 유광고 노골이 신호가 딱